자, 지금 시각이 5시 38분입니다. 경기 시작하기 한 1시간 전쯤인데요. 지금 보시면 양쪽으로 막 팬들이 경기장에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여기는 매표소가 아니라 양팀 굿즈를 살 수 있는 기프트샵 앞입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기에서 항상 지나다니면서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선수들 유니폼 중에 이번 시즌 들어서 가장 많이 팔린 유니폼, 어떤 선수의 유니폼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한 명만요? 양의지 선수가 아무래도 제일 잘 나가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지난 시즌에도 양의지 선수였나요? 지난 시즌에도 아무래도 역시 양의지 선수였어요. 초보인 야구장에 오시는 분들이 도대체 뭘 사야 되나 좀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네. 가장 대중적인 아이템을 두세 가지만 추천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대중적인 아이템은 대부분 입으시는 유니폼이 가장 대중적이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인 기본 모자, 선수들 쓰는 레플리카 모자고, 그리고 이런 기본 로고티 이런 거. 네. 기본적인 아이템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유니폼을 마련을 하셨으면, 저희가 신천에서 먹거리를 사왔는데 그럴 여유가 만약에 없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여기 보시면 먹을거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한 바퀴 쭉 돌면서 어떻게 있는지를 야구장 1매표소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기프트샵 옆에 GS, 버거킹, KFC 있고 옷장. 그리고 나면 지금 여기 외야 1루 출입문 있는데 여기 주변에는 지금 바깥은 없지만 이 안으로 들어가면 또 이제 먹을 것들이 막 팔고요.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여기 외야석이에요. 네. 먹어보고 응원도 하고 해보겠습니다. 새우만두, 김치만두, 김판조 닭강정, 짜잔, 떡 추가한 깻잎 닭강정. 떡은 제가 봤을 때 추가해서 먹을 정도로 맛이 있기는 한데 떡이 좀 크다 보니까 그 안까지 막 간이 쏙쏙 되어 있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쫀득쫀득한 식감이 있어서 바삭한 걸 먹다가 하나씩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 후라이드는 하나 먹었을 때보다 두 개, 세 개 먹었을 때 훨씬 예, 옵니다. 안 느끼해요. 맛있어. 참을 수 없었네. 양념 하나 먹고, 후라이드 하나 먹고, 떡 하나 먹고. 계속 그 무한 루트로 반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LG와 두산, 두산과 LG의 시즌 3차전 경기. 경기 초반 두산이 대량 득점을 했던 탓도 분명 있었지만 정인영은 오늘 경기 전 새마을시장에서 사왔던 먹거리 3인방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경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먹방에만 치중했다는 사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곁들이면서 오늘 중계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실구장에서 정인영이었습니다.